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. 컨퍼런스 보드와 CBC가 직장 내 금연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이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직장 중 20%만이 근무 현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CBC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칼라소프 씨는 직장에서의 금연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고 흡연을 시작하게 될 확률도 줄일 수 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.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금연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며 직원의 컨디션과 신체 리듬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업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소프 씨는 현재 캐나다의 흡연 인구 중 4분의 3 정도가 직장에 출근한다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연을 원하고 있지만 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직장 금연 규정이 현실화된다면 기업과 직원들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CBC가 총 129개의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%의 기업이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시설 및 관련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나 금연 수칙을 가진 직장 중 대다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흡연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는 조경과 건축 분야였다고 합니다.